신선한 채소를 먹기 좋게 썰고 또 썰고 뭘 만들기에 채소만 한가득일까요? 오늘은 포케를 만들 거예요. 하와이에서 유명한 요리로 다양한 채소와 밥, 해산물이 들어간 건강 요리인데요. 한국의 비빔밥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채소를 듬뿍 넣고 해산물과 현미밥을 넣어 비벼 먹는 것이 바로 포케인데요. 건강을 위해 천연의 재료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푸짐하게 차린 밥상인데 아직 중요한 게 남았나 봅니다. 끼니 때마다 꼭 곁들여 먹는다는 그녀만의 1급 건강 비법. 종양 관리는 물론 요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됐다는 고운 보랏빛 퓨레인데요. 브라질 친구가 추천해준 자보티카바 퓨레예요.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친구들이 이 퓨레의 건강한 점에 대해 말해줬는데 제가 겪은 난소낭종과 골반 통증, 소화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건강에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에도 빠질 수 없겠죠? 가장 중요한 자보티카바 퓨레로 상큼한 맛을 더한 샐러드까지. 보랏빛 자보티카바 퓨레는 트레이시에게 특별한 활력 에너지를 채워줬다고 합니다. 딸의 지금 모습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체중을 줄이면서 재미있는 일들을 즐기고 있어요. 그녀를 괴롭힌 종양과 비만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트레이시. 이 자보티카바 퓨레는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추천하고 있죠. 제 건강을 되찾아준 고마운 식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자보티카바 퓨레. 자보티카바란 무엇일까요? 자보티카바는 브라질이 원산지인 과일입니다. 자보티카바 나무는 아마존 숲의 혹독한 기후에서 자생하며 열매를 맺기까지 약 10년이 걸립니다. 자보티카바는 매우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산화방지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푸드로 여겨집니다. 브라질의 전통 열매로 대서양림 초원지대에서 자생하는 자보티카바는 수천 년 전 브라질 토착 원주민들의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자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된 약용식물이라고 합니다. 과거 브라질에서는 자보티카바의 건조된 껍질을 끓여서 음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질성 설사를 예방하고 천식을 돕고 암을 예방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게다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복용했죠. 자보티카바의 본고장이자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브라질에서는 면역력 향상을 위해 일상적으로 자보티카바 퓨레를 마신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높은 육류 섭취량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만율을 나타내는 브라질 사람들. 자보티카바는 비단 브라질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타임즈에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소개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푸드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 숨겨진 경이로움이자 브라질의 보석으로 불리는 자보티카바. 자보티카바는 열매를 맺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귀한 열매라고 합니다. 보랏빛의 자보티카바 열매는 독특하게 가지 끝이 아닌 나무 몸통에 열매를 맺습니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물과 영양을 공급받아 영양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자보티카바는 유기농입니다. 100% 유기농이에요. 생산하는데 비료나 그런 게 따로 필요 없으니까요. 인공 재배 없이 완전히 자연 그대로입니다. 과즙이 많아 쉽게 물러지는 자보티카바는 껍질부터 씨앗, 과육까지 통째로 갈아 퓨레로 만들어 저장하는데요. 사계절 내내 섭취하기 좋고 퓨레 형태라서 풍부한 영양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보티카바는 과일로 신선하게 먹을 수 있지만 주스나 퓨레 형태로 자주 먹게 되죠.
특히 퓨레 형태가 과일을 통째로 갈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영양가가 높은 섭취 방법입니다. 체중 감량과 동시에 종양 관리에 성공한 트레이시 역시 자보티카바 퓨레를 섭취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보석, 자보티카바는 어떤 효능을 품고 있을까요? 자보티카바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칼슘, 철분, 칼륨, 인성분과 같은 여러 가지 항염증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보티카바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항산화력이 증가, 활성산소 90% 이상의 억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 자보티카바. 종양과 염증을 막아내는 그 힘은 바로 보랏빛에 있는데요. 항산화력의 상징이자 보랏빛 영양소로 알려진 안토시아닌 함량이 자보티카바의 경우 다른 열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보티카바가 다른 열매에 비해 적은 양으로도 대장암 세포의 억제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도 자보티카바의 힘을 몸소 확인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지치는 기색 없이 산보 중인 그녀. 자보티카바 퓨레 마니아 54세 김은주 씨입니다. 어딜 가나 시선 집중. 탄력 넘치는 몸매와 맑고 탱탱한 동안 피부를 자랑하는데요. 뽀송뽀송한 햇살 아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답니다. 평소 밖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럼요. 나무도 햇볕도 바람도 좋고 일단 밖에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상쾌하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외에는 거의 매일 나와서 운동하고 있어요. 가볍게 걷고 마무리 운동 코스로 향하는데요. 여기가 제가 매일 가는 공짜 헬스장이에요. 훌륭한 공짜 헬스장에서 운동의 정석을 보여주는 은주 씨. 이렇게 건강을 챙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운동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건강관리에 굉장히 철저하게 신경 쓰는 편인데요. 제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나타난 노화 현상과 뚝뚝 떨어지는 체력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때부터 운동과 함께 잊지 않고 꼭 챙긴다는 은주 씨만의 비법.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자보티카바 퓨레인데요. 쭉쭉 짜 먹으면서 염증 없는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보티카바라는 열매로 만든 퓨레인데 굉장히 먹기도 편하고요. 이게 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자보티카바 퓨레까지 챙기는 은주 씨에겐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모습으론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흑역사. 이 옷장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커 보이는 이 바지가 설마 본인 건가요? 아, 이게 제가 예전에 살쪘을 때 한 73kg 나갔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허리는 32, 3 정도? 자보티카바 퓨레를 알기 전 지금과는 180도 다른 반전 과거. 두툼한 뱃살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방심은 금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고이 모셔둔 바지인데요. 대체 자보티카바 퓨레 효과를 얼마나 본 건가요? 옛날에는 이게 꽉 맞았죠. 한 20kg 정도 감량하고 나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주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옛날엔 여기가 다 살이 찼다고 보시면 돼요. 살이 쪘을 때는 고지혈증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혈당도 되게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위염까지 좀 달고 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검진 때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거기서 또 대장 용종이 많아서 또 그것도 다 떼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살이 찌면서 염증이 쌓인 걸까? 대장 용종을 제거하고 마음을 놓으려던 찰나. 이번에 가슴에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슴에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멍울 같은 느낌인데 이게 뭐지? 이런 게 없었는데 하면서 암인가? 하고 굉장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멍울은 조직 검사 결과 다행히 유방 낭종으로 확인됐는데요. 그 유방 낭종이 선생님께서 살이 찌면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보고 살을 좀 빼라고 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운동과 자보티카바 퓨레를 섭취하면서 무려 20kg 감량에 성공했답니다.